안녕하세요. 꾸니TV 노후는 없다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견물무심이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건을 보아도 별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물건에 대해 애착을 갖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재미있게 사는 방법으로 물건은 사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것은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본능적으로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더 잘 압니다. 여자들이 딱히 구입할 의사도 없으면서 몇 시간 동안 백화점 구경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했을 겁니다. 여자들은 눈으로만 쇼핑해도 즐겁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남자들은 뚜렷한 목적이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꼭 사야 할 물건이 있으면 곧장 그 매장으로 달려가 구입한 다음 금방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나이가 들어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여자들처럼 눈으로 쇼핑해 보세요. 의외로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쓸데없이 물건을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오늘 돈키호테 매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키호테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디스카운트 스토어입니다. 일본에 자주 놀러 오시는 분들은 돈키호테 매장을 잘 아실 겁니다. 식료품, 화장품, 가전제품, 옷, 신발, 술, 음료수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는 복합 매장입니다. 돈키호테는 압축 진열이라는 독특한 진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빈틈이 거의 없이 상품을 진열하여 마치 사람이 상품의 정거를 헤매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원하는 물건을 찾는 것이 마치 보물찾기라도 한 듯한 재미를 줍니다. 매장 안에 있는 수많은 POP 광고도 돈키호테의 특징입니다. 이들 광고는 본사에서 각 점포에 일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마다 광고 담당자들이 있어 독자적으로 팝 광고를 만듭니다. 그 광고판만 읽고 다녀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남자들이여, 재미있게 살려면 여자에게 배워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딱히 사고 싶은 물건이 없더라도 매장을 구경해보면 의외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험삼아 한번 해보세요.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안녕하세요. 꾸니TV 노후는 없다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견물무심이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건을 보아도 별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물건에 대해 애착을 갖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재미있게 사는 방법으로 물건은 사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것은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본능적으로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더 잘 압니다. 여자들이 딱히 구입할 의사도 없으면서 몇 시간 동안 백화점 구경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했을 겁니다. 여자들은 눈으로만 쇼핑해도 즐겁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남자들은 뚜렷한 목적이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꼭 사야 할 물건이 있으면 곧장 그 매장으로 달려가 구입한 다음 금방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나이가 들어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여자들처럼 눈으로 쇼핑해 보세요. 의외로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쓸데없이 물건을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오늘 돈키호테 매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키호테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디스카운트 스토어입니다. 일본에 자주 놀러 오시는 분들은 돈키호테 매장을 잘 아실 겁니다. 식료품, 화장품, 가전제품, 옷, 신발, 술, 음료수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는 복합 매장입니다. 돈키호테는 압축 진열이라는 독특한 진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빈틈이 거의 없이 상품을 진열하여 마치 사람이 상품의 정거를 헤매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원하는 물건을 찾는 것이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듯한 재미를 줍니다. 매장 안에 있는 수많은 POP 광고도 돈키호테의 특징입니다. 이들 광고는 본사에서 각 점포에 일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마다 광고 담당자들이 있어 독자적으로 팝 광고를 만듭니다. 그 광고판만 읽고 다녀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남자들이여, 재미있게 살려면 여자에게 배워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딱히 사고 싶은 물건이 없더라도 매장을 구경해보면 의외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험삼아 한번 해보세요.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We'll be right back.